자, 9강이 10번입니다. 자,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네요. 자, 다음 몇 번이래? 5번이요. 5번이래요. 자, 신정사 수인의 9월에 원하는 나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어디 있어? 없어요. 오케이. 자, 맨 마지막 문장 해석해보자. 자, 처음에,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문장. 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 집에 가라. 네. 우리 할거 많아요. 자, in mid September. 시작. 9월 중순? 그렇지. If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만약에 너가 신청서가 application 신청서가 승인된다면. 예. You will receive the confirmation letter. 저는 confirmation 이거 확인 확인 letter 편지를 받게 될 것이다. Specify 명시하는 뭘 명시하냐면 which speeches you will receive. 어떤 종을 받을 것인지. 네가 어떤 종을 받을지를 명시하는 그런 편지를 받게 될 거예요.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And 그 다음에 where to pick up your tree. 어디에 나무를 고를 것인가. 너의 나무를 어디에서 pick up 가져가는 거죠. 어디서 가져갈지를 명시해주는 confirmation letter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무를 어떤 나무를 고르는지 누가 정해주는 거야? 네가 그러는 거야. 저쪽에서 알려준다는 얘기야. 저쪽에서 지금 confirmation letter에서 알려준다는 거지. 여기서. 여기서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나무를 고르는 게 아니고 이제 정해진 걸 받아간단 말이야. 자, 여기 됐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빠진 것 좀 볼게.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tree is a step to get a straight tree. 되게 쉬운. 오케이. 햇빛 차단용 나무. shade tree. 차단용 나무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단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measure your property. property가 뭐야? 자산. 오케이. 정확히 property가 자산 중에서. 나무 자산, 풀 자산? 프로퍼티 오래 땅, 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 이거를 측정해라 이 말이야. 네 땅이 어느 정도 plant on your east and west side of your home. 나무를 심는 위치로 집에 동편이나 서편을 권장한다. 죽일 안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거지? plant 어디 그런 게 있어? 선택지 2번. Plant가 동사잖아. 심어라. 어디다가 너의 집에 동쪽이나 서쪽에다가 심어라 말이야. 어? To maximize shade cover. 햇빛을 최대한 가리기. 그지? Shade cover니까 이게 차단 커버, 커버되는 그거를 maximize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동쪽이나 서쪽에다가 심어라. 왜? 동쪽에서 햇빛이 또 서쪽으로 지니까요. 그렇지. 이렇게 해가 이렇게 뚝뚝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단 얘기죠. your shade trees should be planted at least 30 feet away from other tree. 너는 너의 햇빛 차단용 나무는 오케이. 30 feet 떨어지고 다른 나무가 그렇지. 다른 나무랑 자,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몇 피트? 30피트 최소한 30피트니까 30피트 이상 떨어지란 얘기죠. Plant at least 20피트 away from power line in the air. 그렇지. 그 정도 떨어져서 나무라.
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양식을 제출하는 거네요. Summit 4. 제출. 자, 그렇죠. 이것만 딱 하면 끝납니다. Ability is a limit. 제한되어 있대요. 이용 가능한 사람. Availability. 가능성? 그렇지. 지금 뭐 달라고 하는 거야? 나무만. 그렇지. 그러니까 가능한 나무의 수량이죠. 나무의 수량이 제한적이란 말이야. 무조건 네가 원하는데 다줄수 없다 이거야. Application must be received. 신청서는 여태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Please, 제발. Complete the request form. 요청서를 완성하는 오케이. 그 다음에 submit it online. 어떻게? 기다리고 그렇죠. You can download the form.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이런 웹사이트에서.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가 이제 그 나무를 받아가는 거야. 그지? 어디서 받아갈지를 누가 정한다고? 그쪽에서 컨펌메이션 레터 준다고 했죠? 오케이. 네? 왜? 이거를 웹사이트 쳐보세요. 아, 이걸 쳐보자고? 좋아, 쳐볼게. 저쪽 애들이 쟤네는 인터넷이 안 돼. 와, 와이파이가 없나 봐. 저쪽에 원장님이 와이파이를 안 해놨어, 일부러. 애들이 캔들한다고. 이거 와이파이 그 비닐 상태로 나. 이게 그게 상관 있어? 와이파이 없으면 인터넷 없어? 무슨 물어봤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걸 못 쓴다고. 근데 쟤네들이 이제 강의를 니네 거를 들었잖아. 저쪽은 인터넷 하고 그런 데는 우리는 안 하냐고. 없어? 2015년 수능 특강 그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뭐 하나 있네. 여기 있잖아 헐. 오! 이게 우리 나무 받으러 가자 팔자 나무 받아야지 맞아 나무 받자고 이거 나와 저 파크 핑크 걔네들이 있는 걸 갖다가 놓은 거지. 오 이게 야 내가 아까 했다 아니야 나 아니야 그 소리야 나 민주방을 지금 입었는데 나 아니야 우리 신상부터 이거 나도 박수 했다는데 자 들어가서 신청해 그러시죠 네